먼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랑 김봉섭 군은 신부 강보람 양을 평생의 아내로 맞이하여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닥치더라도 신부를 사랑하고 지켜주며 믿음직한 남편이 될 것을 맹세하십니까? 보람양은 신랑 김봉섭 군을 평생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한평생을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아내된 본분을 다할 것을 여기 계신 여러 증인 앞에서 맹세하십니까? 네. You're all I need, yeah. Through it all, it's been you and me. Baby, I wouldn't change one damn thing. We've been lost in the dark. Our love's been cast out to sea. Baby, I wouldn't change one.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잠시만 사회자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결혼식에 사회를 맡은 사회자 이기성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 되는 신랑 신부님께서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뮤지컬 웨딩으로 중간중간 멋진 공연들과 특별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큰 박수로 오늘 결혼식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봉섭 군과 신부 강보람 양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멋진 오프닝 공연과 양가 어머님의 입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이 입장할 때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어머님들 손 드시면 들어주시고요. 네, 다들 미소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양가 서로 마주보고 예를 갖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주보고 서주시고요. 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인사. 네, 다음은 내빈 여러분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객석을 바라보고 서주시고요. 네. 양가 어머님 내빈 여러분께 인사. 양가 어머님께서는 준비된 혼주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가 어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오프닝 오면과 양가 어머님의 특별한 입장으로 오늘 결혼식의 시작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두 주인공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실 양가 어머님 화촉점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서서 화촉을 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랑 측 어머님께서 점화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신부 측 어머님께서 점화를 해주시겠습니다. 화촉을 점화할 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양가 어머님께서 양가와 두 주인공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화촉을 점화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나도 늠름하고 잘생긴 오늘의 신랑 김봉섭 군이 이제 입장을 할 텐데요. 잠시 후에 사회자가 신랑 입장이라고 외쳤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함성과 박수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랑의 입장은 멋진 공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랑님 뒤돌아서 내빈 여러분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뭐 저는 아이돌인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신랑님 이렇게 인간관계가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신랑의 입장을 너무나 멋지게 잘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신부 방보람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아낌없는 함성,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 입장은 왈츠공연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신부가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부 입장. 여러분 축하의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안아주시고요. 네. 네. 하긴 여러분, 우리 아버님께도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네. 단상 위로 이제 올라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주인공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첫 만남에 예를 갖추는 순서로 신랑 신부 맞절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 고개를 많이 숙이시는 분이 상대방을 훨씬 더 깊게 존중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 더 깊게 존중하는지 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아, 제가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통은 신랑님께서 이렇게 숙이는 거는 참 많이 봤는데 신부님 이렇게 주저앉듯이 네,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랑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신뢰로서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서약은 오늘 사회자인 제가 오늘 신랑 신부님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신랑 신부님께서는 아름답고 큰 목소리로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이 두 분 서약을 들을 수 있도록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랑 김봉석 군은 신부 방보람양을 평생의 아내로 맞이하여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닥치더라도 신부를 사랑하고 지켜주며 부모님과 친지를 공경하고 믿음직한 남편이 될 것을 여기 계신 여러 증인 앞에 맹세하십니까?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씩씩합니다. 우리 신랑이 믿음직스러워요. 오늘 아름다운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 강보람양은 신랑 김봉석 군을 평생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한평생을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아내된 본분을 다할 것을 여기 계신 여러 증인 앞에서 맹세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부님께서 아름답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주인공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담은 예물을 교환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예물 교환은 신랑님의 조카들인 김시온, 김준우 어린이가 멋진 화동 입장을 할 텐데요. 입장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손을 좀 흔들어 주시고 반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입장해 주세요. 네. 하객 여러분. 네. 우리 아이들이 좀 반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커다란 선물을 지금 들고 우리 신랑님께서 아이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신랑님께서 신부님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겠습니다. 반지를 끼우고 한 3초 정도는 멈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상도 남기고 사진도 예쁘게 남깁니다. 우리 신랑님께서는 신부님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네. 네, 우리 신랑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신부님께서 신랑님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성혼선언의 순서입니다. 성혼선언의 의미는 모든 성혼선언을 마치면 오늘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서 두 분 결혼에 부부됨에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고요. 오늘 두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진정한 부부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오늘 성혼선언은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사회자인 제가 낭독을 할 텐데요. 모든 성혼선언을 마치면 부부가 된 두 주인공을 위해서 아낌없는 박수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 손을 좀 잡아주실까요? 네, 역시 천생연분. 네. 성혼선언. 신랑 김봉섭 군과 신부 강보람 양은 사랑하는 가족, 그 일가 친척과 소중한 지인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2년 11월 27일 사회자 이기성.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 아버님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신부 아버님 단상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 멀리 부산에서 수원까지 올라오신 하객 여러분, 그리고 태안에서 오신 하객 여러분, 그리고 서울, 안양, 성남 등지에서 오신 신랑 신부 친지 하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부 아버지로서 살면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덕담을 두 사람에게 말해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는 서로가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은 다르지만은 마음과 몸이 닮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 두 사람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날입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 있죠? 일심동체 아시죠? 일심동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대를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가 닮아가기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부터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시장도 같이 가고, 집안 청소도 같이 하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뭐 옛날에는 설거지 같은 거 이런 거 뭐 남자들은 안 했는데 요새는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부부들을 보면은 우리들은 보통 닮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 때문입니다. 서로 닮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편의 장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세요. 좋은 점만 보세요. 나쁜 점은 잃어버리세요. 결혼생활은 연애하고 좋아할 때하고 사는 게 달라요. 살다 보면 상대편의 단점도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좋은지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다니면 행복할 것 같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행복해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자기 둘만의 두 사람만의 행복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을 찾도록 노력하세요. 사람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180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단점도 상황에 따라서는 장점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만을 본다면 매일매일이 즐거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올 거예요. 신랑신부 잘 들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덕담 두 가지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날 겁니다. 정신이 없죠. 간단히 얘기해서 첫째는 둘이 닮아가라는 뜻이고 둘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장점만 보라는 뜻입니다. 제 이상으로서 덕담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주인공을 축하하는 결혼식 축가의 순서입니다. 오늘 축가는 총 두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주인공인 신랑님께서 이 정도 하면 더 막 큰 호응들이 나와야 될 텐데 우리 신랑님께서 다수의 친한 동생분들 정민석님과 함께 신부님을 위한 축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리로 한번 모셔볼 텐데요. 어디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병과 태안에서 4년 동안 동생을 만난 정민석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정이 홍석이 형과 보라맨나의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제가 축가가 처음이라 떨려서 자신감 먼저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충격적이네요. 네. 네, 과연 어떤 무대를 해주실지 음악 예, 불러주세요. 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뜨거운 호응 부탁드릴게요. 그대의 머릿결 네, 음악은 발라드입니다고 앉을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이번에는 좀 다른 느낌의 감동적인 축가를 선사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축가를 청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주인공을 위한 또 신나고 감동적인 두 곡의 축가를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두 주인공이 부모님께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기 전에 나와주시고 길러주신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측 부모님 쪽으로 이동하셔서 위치해 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 온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신랑 신부 사랑하는 부모님께 인사.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자리에서 잠시만 네, 일어나셔서 네, 다가가서 우리 딸 네, 우리 서희 이제 아들이죠 안아주시고요.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살라고. 네. 우리 신부님께서 또 감정이 못 받치셔서 네, 좀 닦아주시죠. 네, 너무나 이 순간 많은 감정들이 또 교차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신랑 신부는 신랑 측 부모님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앞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신랑님께서 정말 매너가 네, 배려심이 너무 좋으세요. 오늘 이 아름다운 순간이 있기까지 부모님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어떻게 이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주인공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신랑 신부 사랑하는 부모님께 인사. 네, 아버님 어머님 자리에 잠시만 일어나셔서 네, 우리 아들 우리 딸 네,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주시고 네, 토닥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도 함께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두 주인공은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서 오늘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 되는 양가와 신랑 신부가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께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오늘 결혼식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행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 행진은 신나는 공연 속에서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행진을 하실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큰 박수와 호응으로 마지막 인생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두 주인공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행진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신부의 손등에 입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등에 입 맞춰주세요. 네, 이제 신랑신부 행진하겠습니다. 신랑신부 행진! 마지막으로 두 손을 올리면서 축복의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